바로 어제 본인의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구영배 회장. 맞아요. 그런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소식이 들렸는데요. 티몬과 위메프가 돌연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겁니다. 이걸 가지고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일정업체들이 구두를 맞는다거나.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몫이 됐습니다. 오늘 안에는 되길 바래야죠. 그러는 사이 어떻게든 환불을 받으려던 소비자들은 또 다른 피해도 겪어야만 했습니다. 이 한 소비자는 주문한 삼겹살 대신 다른 물건으로 환불을 받았다는데요. 황당하게도 청포도 사탕 고작 한 알이었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황당한 환불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민 씨도 얼마 전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데요. 인덕션을 티몬에서 결제를 했고요. 거기서 취소하라는 전화가 온 거예요. 고가의 인덕션을 보내주는 대신 구매를 취소하라는 일방적인 요청이었습니다. 공급 쪽에 차질이 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티몬으로 직권 취소를 할까요? 아니면 고객님께서 티몬으로 전화해서 취소 접수를 해주시겠습니까? 이제 갑자기 재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변명같이 들렸죠. 비단 정민 씨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고객은 일방적 취소를 당했기에 고객센터에는 항의가 빗발쳤는데요. 하지만 전화 받고 이틀 뒤에 환불을 받았고요. 그때 이제 팀원을 검색을 해보니까 본사에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줄 서 있고 이분이 전화를 돌린 것으로 인해서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실제로 너무 감사하죠. 고객들에게 환불을 유도해 피해를 줄였던 판매사. 소비자의 오해도 사태 발발 후 풀릴 수가 있었답니다. 네.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 기업도 있지만 피해 입은 고객을 직접 구제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있다는데요.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3일간 정도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한 1,400건 정도를 다 보냈습니다. 티메프 사태 발발 당시 어쩔 줄 몰라 눈앞이 깜깜했다는 해광 씨. 팀원 측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분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희 같은 소상인들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사태 파악 후 수억 원대의 피해를 뒤로하고 큰 결심을 했답니다. 저희가 취소하면 결제하신 돈을 못 돌려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내고 책임지자 하는 마음으로 배송하게 되었습니다. 피해를 대신 떠안으셨네요. 예. 네, 선한 영향력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큰 결심으로 이어졌는데요.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2억 2천이고요. 아마 7월달 일부가 집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성수기인 만큼 꽉 찼던 손님들의 예약창. 본인을 찾아준 고객들의 여름 휴가가 차질이 없길 바랐다는 사장님. 일단 고객들은 벌써 사용을 하기 시작하시고 여행 계획 준비도 하시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홀 요청 들어오면 다 해드리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. 그러나 이들이 걱정하는 건 상황이 어려운 판매자들이 자신 때문에 폄하되는 것이라는데요.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전한 선한 영향력. 한편 정부 또한 이 사태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,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.